Okay.안녕하십니까. 허야, 오랜만. 자, 오랜만이다. 이쪽으로 가야 되나? 오랜만. 진짜. 오늘 하고 싶었던 이유는, 최근에 광복절이어서 이렇게 태극기도 이렇게 마련하고, 오늘은 또 날인 만큼 특집으로 한국 브랜드들을 이제는 소개하고 싶었어요. Korean brand, always Korean brand. 아, 지연이 오랜만이네. 아, okay. So, 잠시 가끔 가다가 한국말을 이렇게 튀어나와도 이해해줘. 한국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리고 싶거든. 아, 자, 제일 먼저 이제는 알파벳으로 먼저 시작해 봅시다. 제일 먼저 말할 거는 자랑스러운 브라마 골프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또 이렇게 글을 썼는데, 거의 40년 가까이 대한민국에서 아이언 드라이버 퍼터 웨지 40년 가까이를 만들어서 일본, 미국, 대만, 중국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OEM 생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엔 또이 브라마가 로고도 이렇게 바꿨어. V자로 이렇게 보일 거야. 근데 이거는 또 독특하게 원레인 사양인데 밀링 패턴도 잘 보일지 모르지만 고급 소재 소프트 카본이라는 SC25라는 되게 연철을 사용해서 느낌 진짜 좋아요. 이게 또 단조 아연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되게 다양한 이 밀링 단조 패턴이 가능해. 이거는 또 레퍼드. 이게 표범 무늬. 드라마가 아니라 브라마. 그래서 영어로는 brilliant라는 단어. 우수한, 뛰어난, brilliant, 눈부신. 그리고 marvelous, marvelous. 좀 헝글리시로 말하자면. 그래서 brilliant하고 marvelous를 이렇게 합친 단어가 브라마라고 해서 그 이름이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모르는 거 보면은 좀 씁쓸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크래프트맨십으로 지금 법 때문에 계약 때문에 밝히지는 못하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으면은 깜짝 놀랄 만한 수많은 국내 브랜드, 일본 브랜드 많이 해왔어요. 진짜 유명한 웨지들 다 많이 깎아왔어요. 이것도 진짜 웬만한 유명 브랜드의 2, 30만원, 40만원 호가하는 웨지들 똑같은 SC25 연철로 깎아내서 훌륭한 밀링 기술. 그쵸? 이 패럴만 바꾸고 여기에 유명한 브랜드 이름을 딱 찍으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뭐 카메룬 클럽에서 산다는 그 유명한 웨지가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 회사에서 다양한 이제는 브랜드가 나오는데 이 기술도 또 되게 독특해요. 이거는 디자인 요소는 좀 떨어지는데 여기에 다야가 하나 조금만 박혀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나도 처음에 이제는 여자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름은 이제는 탁트야. TACT. 탁트라는 뜻은 영어로는 이제는 탁타일. 뭔가 좀 꺼끌꺼끌한 뭐 밀착력, 샌드페이퍼 같은 뜻이라고 있는데 다이아몬드 페이스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여기에 실제로 이제는 다이아몬드 같은 샌드페이퍼, 뭐라고 하죠? 사포라고 한가? 한국에는 그거를 이제는 뿌리는 기술인데 신기한 게좀 상급자 스피드가 높은 사람들은 이게 샌드웨지로 공을 내리치면은 공이 깎이면서 거의 때 밀리듯 공이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공을 그 비싼 타일러스트니 뭐니 한 두세 번 치면은 그 공이 이제는 드라이버 칠 때는 스핀이 영향을 먹어. 그러니까 슬라이스를 나든 뭐든.
그래서 그 공 아까운 공이 하나에 진짜 햄버거 세트 5,6천원인데 못 쓰게 되는데, 이 웨지는 미세하게 공을 깎진 않고 약간 샌드페이퍼처럼 닳게 해. 스피드는 엄청나게 증가시키는데 공을 깎진 않고 딥폴 주변에 이렇게 약간 닳게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기술이 솔직히 엄청나게 나는 인상이 깊었는데, 아마도 이 디자인 때문에 뜨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 브라마의 엄청난 피라미드 페이스 기술 퍼팅 밀링 기술도 내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국내 기술이 진짜 세계적인 퍼팅 회사 오디세이나 이런 페이스 밀링 기술이 뭐 보키 웨지, 맥다리, 캘러웨이 이런 데서 채택되었다면은 진짜 세계적인 기술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브라마에 대한 그 기술 이야기를 읽었더라면은 진짜 고반발의 그 금색 도금을 최초로 도금을 그 기술을 적용한 분 또한 브라마 회사의 회장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글도 한번 찾아보시길 봐요. 그래서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여사는 또 국내 브라마에서 새로운 또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런 골프채를 또 만나요. 이거 아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저 아무도 모르네. 파크 골프. 저 많은 분들이 이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거를 할아버지 뭐 할머니 시니어 스포츠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판교에 있는데 여기 바로 건너편에 순회 정자동 사이에 파크 골프장 시범장이 있는데, 한번 가서 이걸 취재하려고 쳐봤는데 엄청 재밌어요. 그리고 골프 못지않게 이게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18홀 내내 골프랑 똑같은 규칙이 적용되고 오비도 있고, 그런데 이게 로프트가 제로, 그냥 90도 로프트인데 이거 하나로 이 한 90g쯤 되는 공을, 플라스틱 이 공을 공중으로 띄워서 파4 오비도 솔직히 한 10m 넓이밖에 안 돼요. 어떤 홀은 한 7, 8m 넓이. 이걸 파4에 파를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1000원짜리 내기 한다? 아,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재밌고 경쟁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술이, 저는 이제는 골프를 꽤 오래전에 시작했어요. 한 30년 넘었죠. 그때 제가 이제는 퍼스먼 감나무처럼 시작한 것처럼 이 나무 기술인데, 이 앞에 카본 기술을 이제는 현대적으로 해서 이 무거운 플라스틱 공을 치는데도 전혀 엘보에 무리가 없다는 게 기술이더라고요. 그리고 브라마에서 자체 개발한 이 맥스 파워 그래파이트 샤프트로도 진동을 다 잡아준다는 게 이제는 기술이죠. 근데 이 세계에서도 이게 또 절대 강자, 엄청 비싼 게 있더라고요. 네. 이 골프채 하나가 140~15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벌써 홈마니 머니 4스타 5스타 벌써 이런, 죄송합니다, 연병을 떨고 있어요. 나는 그거를 솔직히 좀 무슨 별이 다섯 개인지 뭔지 이런 솔직히 이해가 안 되지만, 퍼포먼스가 그만큼 있다면 내가 알겠는데, 일단 국내에서 만들었다는 거, 40년 장인이 만들었다는데 실제로 쳐보니까 뭐 이미 어른들이 파크장에서 제일 먼저 야 이거 쳐봐, 이거 홈마야, 별 4개, 얘는 별 3개야. 아, 그렇지, 그거는 뭐 저를 벌써 파크 골프 챔피언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사겠는데, 그게 아닌 이상 큰 차이는 없다면은 뭐 되게 좋은 기술로 좋은 차를 살 수, 국내에서 있다면 이거를 생각했는데, 일단 파크 골프도 제가 장담합니다. 앞으로 4~5년 안에 대한민국의 3대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분들까지 같이 온 식구가 할 수 있는 스포츠로 거듭날 거고, 저희 올다골프 리뷰에서도 자주 커버할 거예요. 이 스포츠를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어마어마하죠. 모든 스포츠에는 또 이 패션, 뭐 가오, 뽀대를 놔야 되니까요. 자, 두 번째 자랑스러운 또 한국 브랜드 특집에 소개할 브랜드는 바로 최근에 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오해했던, 그리고 제가 제대로 잡아드리려고 노력했던 브랜드죠. 바로 빵 매트릭스 브랜드입니다. MFS Master Fitting System의 매트릭스 오직 브랜드인데요. 네, 자랑스러운 한국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기사에 이제는 또 카톡이나 저희 사이트에 보면 자세히 알겠지만 이번에는 세계적인 대중적인 이 브랜드 OEM보다는 한 선수 한 사람 한 사람 맞춘 커스텀 피팅으로 다시 이제 제 문장을 해서 나왔고 가장 최신의 커스텀 시리즈인 Black S 시리즈를 오늘 소개하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자세히 한번 보신다면은 이거는 아이언 시리즈인데 진짜 마음에 듭니다. 내일 한번 기회가 되면 필드에서도 제가 쳐보려고 하는데요. 그쵸? 이 불빛이 얼마나 잘 나올지 모르지만 이거는 옵셋이 약간 좀 있지만 그래도 한 중상급용으로 예상되고 예쁘게 잘 빠졌고 그리고 샤프트는 이제는 제가 선택한 거는 좀 약간 하이엔드 오직 프로그램 80g대 스티프. 그렇죠? 유일하게 한국말로 오직이 써있는 샤프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본어, 뭐 중국어, 영어 써있으니까 미국 회사도 했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이 라인업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웨지까지, 웨지 라인도 Black S 라인, P 라인도 있고요. 진짜 이게 디자인이 잘 빠졌어요. 우리 아까 좀 말씀드린 브라마 라인도 이렇게 좀 잘 빠졌다면은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웨지 라인 이제는 저는 130g대 좀 빡빡하게 했고 그리고 유틸리티도 역시 같은 컨셉으로 그리고 이 MFS 로고가 참 예쁘게 나왔어요. 큐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또 치기 쉽게 나와서 고반발입니다. 네, 이게는 3번 유틸이고요. 그리고 이 호절은 조절이 안 되는 호절로 그래서 커스텀 피팅 되고 또 앰퓨텐스 65g 이 샤프트는 이제는 좀 일반형 좀 더 저렴하고 좀 더 고가 라인에 이제는 하이엔드 16각으로 만든 이제 이 회사의 간판인 오직 샤프트죠. 이게 이제 가장 최신 Q 여기 HD라는 뜻이 예, 블루레이나 뭐 하이 데피니션 이게 아니고요. 좀 어려운 단어지만 알아두면 되게 유식해 보일 겁니다. 헥사 도데카히드론 맞나? 네, 헥사 도데카히드론 6각 플러스 10 아니요 헥사 6 그리고 도데카 12 16각인데 18 하여튼 헥사 도데카히드론이라고 알고 있고요. 16각. 그래서 이 샤프트를 제가 직접 예전에 끼울 때 양쪽 끼울 때 이렇게 이제는 불빛에 대해서 이렇게 따 보니까 진짜 겉은 동그랗지만 안쪽은 16각으로 타타타타타타타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특별하냐면은 구조적으로 훨씬 더 가볍게 만들지만 그 안에 그 구조 덕분에 이게 되게 팁 부분과 끝 부분이 되게 단단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MFS 오직 샤프트가 초창기 때부터 그렇게 빨리 스윙해대는 프로들의 스윙 속도를 받아낼 수 있으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그때부터 누리고 최고의 비싼 샤프트로 떠오르면서 수많은 우승을 누리면서 최고의 샤프트로 떠섰죠. 그리고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P 시리즈로 MFS의 커스텀 라인에서 이제는 좀 최신에 나오는 P 시리즈의 이제는 은색도 있고요. 이거는 블랙 시리즈로 제가 한번 샘플을 가져왔고 가장 최신인 오직 Q 라인. 그리고 아직 모르신다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올댓골프.kr 에서
저희 구독 응모만 하시면은 이메일로만 저희 사이트 가입하시면은 총 세 분에게 이달 말에 추첨을 해드려서 이 샤프트 고급 샤프트 50만 원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세 분에게 행운을 또 드립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응모를 하시지 않았다면은 잽싸게 가셔서 응모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 MFS 그리고 뭐 오직 샤프트 이거 다 미국 거다 아직까지도 오해하신다 그러면은 아 네 죄송합니다. 뭐 더 이상 해드릴 말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무지개 끝에는 아직도 금이 있고요. 열심히 무지개 끝을 파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 거를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잠시만요. 자, 선생님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처음에 말씀드린 그 브라마 퍼터의 페이스 밀링 기술을 다시 아까 전에 준비를 못하는데 이 퍼터 역시 자세히 보면은 좀 더 입체각으로 보일 거예요. 페이스가 뾰족한 피라미드 약간 3D식으로 뾰족뾰족뾰족하게 나와 있어요. 잘 보이시나?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이 이렇게 이제는 좀 더 뾰족하게 찍혀서 딤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혹시 저희 IGTV 봤으면 보셨을 거예요. 이 기술도 역시 브라마가 국내에서 옛날부터 개발해서 인서트도 아닌 통 밀링 이렇게 해서 페이스 밀링을 했는데도 인서트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는 엄청난 기술입니다. 근데 단점부터 이제는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또 공평하게 단점도 있으니까 디자인 호불호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디자인은 진짜 제 스타일이 아니고요. 차라리 오히려 세계적으로 역시 명성을 떨친 MFS가 디자인은 진짜 훌륭한 편이고요. 마찬가지로 또 그런데 MFS도 따끔한 소리 한마디 들어야 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멋진 드라이버 등등을 만들었는데 최근에 필드 테스트 중에서 이 MFS 멋진 헤드 타워 했는데 좌석이 약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릴 뻔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에는 예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 개를 두고 이렇게 이제는 뛰고 그러니까 이 좌석이 되게 약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풀려서 잘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클럽이 이제는 아시다시피 아까 전에 비싼 샤프트에 헤드에 다 커스텀인데 이게 이제 쉽게 잊어버린다면 되게 속상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되게 좀 남다르게 하려고 노력하신 것 같은데 이거의 약점을 좀 말씀드리고 제가 또 고백할 게 있는데 헤드 커버 덕후입니다. 이런 헤드 커버는 진짜 수없이 모아봤고 항상 조언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 아이디어를 보고 저는 완전 감탄했어요. 뭐 이쪽에 이런 재질은 이제는 많이 봤는데 나는 이 아이디어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쵸? 여기 찍찍이로 붙이는 거. 그래서 채가 이제는 한두 번 이렇게 넘어져서 찍히면은 여기가 이렇게 찢어지기 때문에 저는 와 이것 때문에 이거를 다 사야 되나. 그런데 이거는 와 이것만 띄고 이거를 한두 개만 더 사면은 되는구나. 엄청난 아이디어다. 최고구나. 하는 찰나에 웬걸 이거를 잊어먹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또 따로 사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 찍찍이가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직원분을 통해서 이미 문의를 했더니 예, 어차피 비슷한 컴플레인이 이미 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는 개선했다던가 아니면 이미 이제는 좀 더 강화해서 아예 붙여서 나왔다고 이미 말을 하니까 다시 한번 아픈 곳을 찔러서 죄송합니다. 근데 예, 저희 또 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했기 때문에 굳이 아픈 부분을 찔러서 또 죄송드리고요. 자, 근데
아이디어 시도는 되게 좋았어요. 솔직히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말 꼭 해드려요. 그 외에는 뭐 다른 코리안 브랜드도 앞으로도 많이 있겠지만 엊그저께 방학철에 제가 필드에서 돈을 많이 잃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좀 늦게 이거를 올린 점, 그렇죠, 찍기가 좀 약했어요. 우리 스카이 피터님 들어오셨네요. 아, 그러면 또 보여드려야죠. 짠! 저에게 최근에 진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우리 오토파워, 이거 역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샤프트입니다. 저는 현재 염속, 덩치에 비해서 염속과이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스 핑크 샤프트 5S, 제가 CPM이 235밖에 안됩니다. 근데 이 효자 샤프트로 진짜 똑바로 예전보다 한 15m? 20m 가까이 더 보냅니다. 한 230m 평균 요새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210 갠신이 그렇죠? 예전에 핑 G400에 최근에는 또 코브라 F9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진짜 샤프트가 저 같은 스윙어한테는 진짜 어울립니다. 물론 수많은 KLPGA 스타도 사용하고 있지만 그리고 아마추어 챔피언도 사용하고 있다지만 뭔지 모르지만 이 KHT, Korea Hidden Technology, 내가 회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름이 좀 촌스럽다고. 한국의 숨은 기술, Korea Hidden Technology. 그러나 진짜 뭔가가 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잡고 오, 이렇게 낭창거려? 불안하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세게 스윙해도 받아줍니다. 이게 독특한 것 같아요. 요새 샤프트의 특징들이 그렇습니다. 진짜 버팔로 물소같이 힘센 분이 아닌 이상 웬만큼 샤프트가 좀 이렇게 구부려서 다시 돌아와서 쳐주는 맛이 있어야 이 채찍처럼 좀 쳐서 나가는 거지, 예전처럼 제가 제 리즈 시절처럼 무조건 막 힘세게 쩍쩍 때려서 가는 시절은 저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진짜 잘해주고 있고 또 자랑스러운 한국 샤프트이기 때문에 색깔 또한 또 캐디님들이 많이 이뻐해 주십니다. 예전에 핫핑크 투바에 끼어있는 이 핑크 샤프트도 아주 훌륭하고요. 저는 5X의 투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운 좋게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브랜드 3개를 해드렸네요. 안녕하세요, 엘리님. 예, 그쵸. 남자는 역시 핑크입니다. 뭐냐? 내면이 두드려야 됩니다. 남자는 커튼 값이라도. 그래서 총 3개. 그리고 또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곧 박인비 프로님의 가방 속을 들여다 볼 건데, 기억나시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반가운 분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말이 자꾸 끊기는데, 박인비 프로님과 또 이제는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임진환 프로님의 골프공 이벤트 그 공구 꼭 기억해 주세요. 그거는 진짜 서울대 병원 소아과 병원 어린이병원 그 좋은 일에 진짜 기부금을 줄 수 있는 좋은 일이니까 같이 참여해 주시고, 임진환 프로님이 워낙 바쁘셔서 해외에 계시지만 돌아오시는 즉시 제가 상의 드려서 그 좋은 공을 많은 분들에게 같이 공유하고 저희가 그 전에 좀 더 직접 테스트 해보고 진짜 이제 죄송합니다. 빈말로만 저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임진환 프로님의 공을 이렇게 잘라보기도 했고 실제로 이게 3피스인지도 확인을 했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겠지만 진짜 아주 얇은, 꽤 얇은 우라텐의 가운데 레이어에 코어도 되게 상당히 커서 반발력도 좋고 뭐 운 좋았지만 이걸로 제일 첫 칠 때도 첫 홀 버디였고 실자도 그리고 퍼포먼스도 괜찮았었고 일단 공은 싸고 좋은 게 좋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린애들까지 도울 수 있다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운이 좋으면은 네, 박인비나 임프로님의 사인 공도 어떻게 하나씩 우리가 또 받을 수 있을지, 운이 좋으면은 저번에 보여드린 사인 모자도 한번 받아보시고 저희
올해 골프 가을 대잔치도 지금 10월 말쯤에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달 넘게 남았지만 그때 되게 성대하게 꼭 할 테니까. 류 대표님도 들어오셨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못 가셨다면은 저처럼 이렇게 바빠서 아직 못 가셨지만 저는 꼭 내일 갈 겁니다. 골프쇼, 서울 골프쇼 꼭 한번 가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수많은 메이드 인 코리아 그리고 수많은 골프 제조사들이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꼭 골프쇼도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앉아 주저리 한다는 것은 곧 가야 될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도 많은데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보여주고 싶은 것도 많고 오늘 득템한 것도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또 이렇게 되니까 다음으로 미뤄야 되겠네요. 진짜 깜짝 놀랄 만한 것도 득템했는데 그거는 또 내일 이렇게 자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10월달 잔치도 기대해 주시고 우리 임진환 프로님과 박인비 프로님의 또 가방털기와 그 턴 골프공 공구도 기대해 주시고 자주 뵙고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항상 즐거운 골프를 해 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항상 월드골프 리뷰에 관심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말했죠. 제가 항공을 못하는 거 너무 기분 나빠해 주시지 마시고 그리고 이거 끝날 때는 항상 제가 일어나서 이거를 직접 수동으로 꺼야겠기 때문에 뭐라고 해주시지 말고요.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비 맞지 마시고요. 감기 걸리지 마세요.